감독님 답변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 캐스팅 과정이나 선택 이유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 성우 씨랑 향기 씨, 성우 씨 그리고 구경이 다 너무 이제 대중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고,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첫 미니시리즈 주인공으로 최준호라는 아이를 처음에 캐릭터를 그렸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성우 씨였어요. 근데 연기를 본격적으로 데뷔를 한 건 아닌 상태였고, 그래서 뭐 많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생각했지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정중히 제안을 했고, 거기에 성우 씨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해서 서로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같이 첫 주연으로 일하게 됐고요. 제 복이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배역의 주인공이 돼서, 사실은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추억이 있는 그때 캐스팅 당시의 상황이었는데, 그리고 나서 승호 씨는 에이틴에서 이미 이제 신예로 주목받고 있었고, 제가 만나봤을 때 같이 성우 씨랑 하면 굉장히 다른 매력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하자 했고요. 그리고 이 여주인공인 유수빈의 역할을 중심을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했을 때 단연 향기 씨 말고는 생각난 사람이 없었어요. 그래서 뭐 이건 제가 캐스팅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제 제안에 응해주기를 사실 좀 되게 간절히 바랬고, 향기 씨도 함께 하자라는 대답을 해줬을 때 너무 진짜 어떻게 이런 조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스팅이 자연스럽게 됐고요. 그리고 강기영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계속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네 사람이 만나게 된 것이고, 그런 부분, 이 지금의 이 작품에 굉장히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만큼 이 네 사람의 그 조합이 앞으로 이 드라마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감독님 덧붙여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네, 최준호라는 인물을 딱 생각했을 때 옹성우 씨가 바로 딱 떠올랐다고 하셨는데, 혹시 몇 해 전에 감독님 원픽이 옹성우 씨였습니까? 아,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. 오해라고요? 그게 아니라. 분이었습니까? 그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옹성우 씨를 싫어했다는 건 아니고요. 제가 솔직히 성우 씨는 이미 굉장히 스타죠. 스타고 영향력 있는 그런 대중의 아이콘이라 생각해요. 그저 그 어떠한 그런 위치가 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, 사실은 뭐 제가 어떤 아이돌을 되게 좋아하거나 뭐 사실 원픽이란 말도 얼마 안지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도 성우 씨를 떠올렸었던 것만큼 그냥 저는 이제 워너원이기 이전에 성우 씨 자체에 대한 이미지나 그리고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노출됐던 부분들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매력들을 이 드라마에 잘 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 것이고요. 네. 뭐 옹성우 씨는 다들 다 좋아하시니까요. 네. 저도 네, 많이 좋아해요. 네. 옹성우 씨의 배우로서의 가능성을 감독님께서 보신 것 같아요.